그러면은 북한의 폭력배가 네. 의적이라고 그랬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조직들. 네. 의적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그런 조직도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 우리한테. 파리원에. 사리원의 그 최향옥이에요. 그 향옥이가 해산에 와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저폭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를 아는 저폭 무리가 향옥이가 거기서 꽃제비 하는 거 알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얘는 선배치기 하거나 이 깡패들이 뭐 훔쳐간 거 나눠주는 거를 자기가 가지라고 적은 건데 사실은 꽃제비 하다가 끌려 들어갔으니까 꽃제비 하던 아이들한테 엄청 많이 베풀어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저폭들도 이렇게 잘 사는 집에 가서는 진짜 악착하게 놀아요. 이렇게 받을 돈도 있다면 진짜 아니라 막 가산 초부식 막 이러면서 받는데 또 이렇게 진짜 못 살고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집에 가서는 또 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빠 니네는 막 봐도 막 무섭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야 우리 몸에도 피, 내 몸에도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자기네 다 알아서 한다고. 예. 제가 들었던 사람은 전문 간부들 집만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인민생활조절위원회. 예. 그래서 예. 오이 부장님 붙였는데 이렇게 바, 이거 찾다 보니까 초상화 뒤에서 달라. 달러를 또 뭉태기를 얻었다고 해서 야 기분 좋다고 해서 달러를 딱 놓고 야 오늘 진짜 좋다 하더니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것이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야 온 김에 이거 맛있게 먹고 가자. 이 며칠 있고 가자미도 있네 해가지고 상처를 놓고 거기서 밥 부어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갓대기들이 부었죠. 예, 세 명이 가가지고 그리고 밥 먹고 있는데 보이 부장이 그날따라 일찍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 뭐야 그래서 소리를 딱 지르니까 그 다음에는 아 우리 인민생활조절위원회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야 너희 어? 다 가자! 보이부 가자! 막 이러니까, 야, 보이부 가게 되면, 보이 부장님도, 아, 그, 예, 걸릴 텐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보이 부장 동지께서 무슨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 미국에서 보내온 달러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예, 부치 동지께서 줬습니까?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 돈 다 가지고,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풀려난 적이 있어요. 야, 달러 걸면 잘했네. 무산에 되게 유명했던 게 아까 언니가 말했던 인민생활조절위원회라는 게 되게. 진짜 있었어요? 예, 있어요. 되게 유명한 게 왜 유명하냐면요. 얘네들은, 북한의 조폭들, 두목들이 되게 의리가 있고요. 리더십이 강해요. 그렇다 보니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조폭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친척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되게 잘 사는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나오면서 뭐 거울 같은 데 써놓고 나오는 거예요. 인민생활조절위원회에서 조절해 갑니다. 이렇게 써갖고 나와요. 네, 그래서 갖고 나와서 이제 자기네 패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잘도 갖다 붙였다. 아, 근데 딱 이름이 그러니까 인민생활을 자기들이 네,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조절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너네 물건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절해서 간다. 네.